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능곡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토당동 신축빌라 매물입니다. 현재 두개동 28세대를 분양 중이며 지금 보시는 구경하는 집의 경우 실면적 24평의 3룸 구조입니다. 토당동 신축빌라 더폴의 현관에 들어서면 세 칸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과 그리고 사면동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투베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실면적 24평의 아담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3-4인 가구까지 거주하시기에 딱 알맞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을 포함한 집안 전체에 사용한 조명은 모두 LED 조명이며 거실 아트월은 타일로 시공해 놓았고 바닥은 마루를 사용하여 시공해 놓았습니다. 초록색곤 신축빌라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실 창으로 보이는 것처럼 동간 사이가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디귿자 모양의 아일랜드 일체형 주방 가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대형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리대에는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개수대 위쪽으로는 환기를 위한 주방 환기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4명의 식구가 거주한다고 생각해 볼 때 주방 수납 공간은 크게 부족할 게 없을 정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부족한 수납 공간은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 수납 공간을 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침실 공간과 안방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구분이 많아서 안방에다가 붙박이를 설치하셔야 되는 경우 9자 정도의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 바라다 보이는 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방에 배치되어 있는 안방 욕실의 경우 크기가 매우 넓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크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옆에 배치되어 있는 중간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의 경우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사이즈의 중간방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아예 통째로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세탁기를 배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배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샤워 가능한 크기의 욕실이 시공되어 있고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토당동 신축 빌라 더 폴에 잘 보셨나요? 영상에 미처 올리지 못한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 이외의 물건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